사실 이제 공기 감염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 감염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런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건 병원 안에서 일단 여러 가지 시술, 호흡기에 관련된 시술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인공호흡기에 삽입하거나 뭐 기관지 내시경을 쓰거나 아니면 뭐 가래를 뽑는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런 상황들은 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들을 먼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써주셔야 일단 다른 분들이 안전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 만연해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꼭 써야 되는 분들은 이제 노약자들, 그러니까 노인들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한 분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어떤 걸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이제 보통 식약처에서 나온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들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KF94,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 필터가 더 조밀해지면서 좀더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는 KF80 정도로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KF94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KF94는 주로 의료인들이 환자를 볼때 이런 바이러스에 다량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쓰게 하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스크의 등급에 따라 이제 본인에 맞는 마스크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실외에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들이 날리면서 상대방한테 침방울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외든 실내든 간에 밀접한 접촉에서는 언제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외는 다 그나마 다행인 게 공기가 이제 순환이 되다 보니까 농축이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계속 좀 농축이 되니까 좀더 전파가 좀더잘 일어난다는 거지 실외라고 해서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종류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 그러니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되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되게 3, 4시간 안에 대부분 사멸하는 것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사는 경우는 아주 생육조건이 좋은 경우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조직들이 섞여 있는 경우, 뭐 대변 속이라든지 사람의 혈액 이런 속에서는 조금 더 길게 살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오래 살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사멸 시간이 뭐 3, 4시간 길어야 뭐 12시간 되니까 보통 하루 정도만 지나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남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방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소독제가 그 바이러스에 유효하다고 한다면 바로 바이러스 사멸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소독제 냄새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이제 다음 날, 보통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오픈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위와 습도 약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약한 게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지금 사람 사이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에 추운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유행을 하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름이 되면 유행이 이제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실 유행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금 30도, 40도 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신종플루 경험하신 거 하셨겠지만 신종플루 원래 인플루엔자는 겨울에 유행하잖아요. 근데 신종플루 8월에서 11월에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종 바이러스 특히 사람인 사이에 아주 많은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상태의 상황이 돼버리면 계절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제 대구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바이러스의 아주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특정 종교 집단 또 특정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다수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형태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람 간 전파가 아주 용이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상황이 지금의 방역의 노력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면 전국 단위의 이런 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증상 자체는 초기에 되게 가벼운 증상들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근육통이 좀 있다든지, 콧물이나 기침 같은 게 살짝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목이 좀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시작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폐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아주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 흉통도 올 수 있고, 또 그 상황이 더 진행되면 이제 아주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된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일단 초기 증상이 상당히 가볍고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랑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에 해당되고, 더 문제는 그런 초기 증상일 때 바이러스의 배출량들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되게 용이하게 감염되는 형태여서 방역하기 힘든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증상 전파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무증상기에 전파가 된다는 얘기들은 교과서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숫자가 아주 극소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주 초반에 가벼운 증상이면서 그때도 전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증상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심해서 뭐 열이 나면에도 불구하고 뭐 멀쩡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본인이 자각하는 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나는 별로 충혈 증상 없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미 증상이 시작된 거일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의 모호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면역력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아서 내가 안 걸린다는 의미의 면역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면역력 부분에 있어서는 백신 맞은 사람도 전혀 없는 데다가 아무도 걸려본 적 없으니까 이 면역력은 모든 사람이 제로인 거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무슨 뭐 비타민 먹은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 면역력의 개념은 사실 그런 면역력은 없다라고 보통 면역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평상시에 뭐 식사도 잘하고 영양소도 충분히 공급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푹 쉴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생활 패턴을 하는 분들은 워낙에 건강하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쉽게 회복이 되는 거죠.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걸리지만 쉽게 회복이 되는 거고, 내가 그런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돼버리면 그렇게 감염이 됐었을 때 그 병 자체를 이겨내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상태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오해는 조금 더 좀 푸셔야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퇴원 후에 재감염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많은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 혈액암을 앓고 있는 환자 한 분 마지막 끝까지 버티시다가 마지막에 사망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마지막에 회복기에 계속 바이러스가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가 반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면역이 전반적인 그런 내 몸의 상태,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면역력은 면역의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데,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내가 혈액암이 있어서 내 몸 안에 여러 이제 면역계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 분들은 바이러스하고 싸우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배출이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검사상에서 음성 양성을 오가니까 재감염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한계 부분인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보면 이제 가래나 이런 것들 양들이 줄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래를 잘 못 뱉으니까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데, 어떨 때도 가래를 잘
뱉어내면 또 양성 나고 이런 검체 체취 문제들도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 재감염이라기보다는 검체 체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면역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이겨낸 능력이 없어서 오랜 기간 배출되는 그런 경우가 오인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증의 여러 논문들을 보게 되면 치장 잠복기 14일 넘어가는 환자들이 몇 명씩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24일 얘기도 사실 나오긴 나왔었는데 근데 방역의 측면에서 좀 다른 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한 비용이라든지 과도한 인신을 제한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정하는 게 통계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뭐 95%의 환자가 발생하는 기간 또는 99%의 환자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발병 양상이 제대로 모니터됐는지가 사실 중요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검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 다 검사해서 양성자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사망을 하니까 전반적인 환자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망을 하는 경우는 전반 사망률이 되게 낮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란과 같은 데가 만약에 그런 검진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데서 확인되는 환자는 이제 사망할 정도의 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수준 정도의 환자만 걸러져서 진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단된 숫자가 적은 데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증인 환자들만 주로 이제 체크가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확 많아 보이는 형태대로 나올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발병 패턴도 중요하고 그 나라의 진단 능력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종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뭐 몇 가지 핵심적인 그 나라의 방역 수준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진단해 낼 거냐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거냐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백신이잖아요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 낼 건가 이 두 가지가 그 나라의 어떻든 신종감염병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게 되는데요 진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2015년 메르스 때 한번 겪어봤었던 게 그 당시에 메르스 진단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질병관리 본부밖에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환자가 막 발생을 하는데 진단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진단 툴을 만들어서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 대학병원에도 이제 확산을 시켰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런 새로운 이제 진단법이 개발되면 워낙에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이제 그것들 승인받아가지고 공인화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단계를 걸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진단체계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2015년에 제기가 되고 나서 신속승인이란 방법들을 법체계 안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신종감염병 유행할 때 빠른 진단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가 합의를 해서 그거를 승인하는 절차를 되게 간소화 시켰고요. 그런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상용화된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 진단 방법을 개발해서 뿌린 거고 지금 하루에 한 13,000명 정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국가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수 자체가 진단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환자 수가 더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스도 지역사회 감염이 가능하고 병원에서의 감염 둘 다 가능을 했었는데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제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도 왜 갑자기 사스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에서만 발생을 하니까 어떤 병원만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방역은 그런 일반적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조차도 못 잡아내는 수준의 방역의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메르스 이후에 가장 강조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방역에서 걸러내는, 이제 검역에서 걸러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잘 걸러내서 우리 병원 안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데에 대한 훈련을 엄청나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아주 잘 돌아간 것처럼 병원도 잘 진단하고 뭐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도 의심해서 진단해내고 일본에서 온 사람 진단해내고 막 이런 게 됐던 이유
의료진들이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 원내 병원 내 어떤 환자가 유입하는 이런 과정을 스크리닝하는 부분들 상당히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는 메르스는 병원에서 문제지 지역사회에서는 힘을 못 쓰는 바이러스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이 코로나19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아주 용이하게 전파 가능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전파가 아주 잘 확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혈로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사스였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에볼라 메르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 근데 이게 이제 뭐 수혈로 바이러스가 딱 수혈 맞춰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다만 그 정도만큼이나 빈번하게 신종감염병이 우리의 그 인간의 생태계를 아주 자극하는 상태도 여러 번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자연에 있는 여러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감염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파괴와 관련돼서 이런 신종감염병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환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뭐 작년에 행안부 자료는 7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일부 연구진들이 이제 추정한 거를 보면 매년 1,500명에서 2,500명이 사망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11명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일단 현재 백신도 나온 게 없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다른 바이러스에 들을 만한 약을 써봤더니 효과가 있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루엔자 계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하고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연말도 아마 좀 빠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말 하면 못 나올 거예요. 내년 연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나 사스 때 좀 만들어 본 연구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는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이제 상용화 해봐야 별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하여튼 뭐 중동에서 볼 때는 이거에 백신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가 될 만한 상황이고 사스도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바이러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 물질들이 여러 이제 회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백신이 생산되려면 백신은 일단은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약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인체 대상이 1상, 2상, 3상 3단계 연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백신의 그 전구 물질이 있더라도 그게 백신으로 해서 상용화될 때까지는 아마 최소 1년에서 한 18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15세 미만이 거의 1% 미만, 0.몇%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5세 미만이 10명이 안 되죠,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 중이 이제 유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출되는 빈도보다는 어른들의 노출 빈도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른들이 주로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중국 자료 보면 애들이 걸리기는 하는데 걸리더라도 되게 가볍게 앓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되게 이제 소아과생들이나 면역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걸리면 되게 가볍게 앓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아직까지 완전히 갖춰있지 않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막 심하게 싸우지 않고 그냥 좀 친구처럼 놀다가 그냥 저절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통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홍역이나 수두와 비슷한 기전 때문에 아이들은 중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유행할 때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나갈 거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상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 안 다닌다면 다른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랑 같아요. 일단 호흡기 증상, 또 열나는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노약자들, 어르신들, 다중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이동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를 잘해야, 왜냐면 마스크를 아무리 열심히 쓴데 마스크 벗고 나서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입에다 갖다 대면 그냥 다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위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 막을 거냐 말 거냐의 얘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어도 바이러스를 막을 거냐? 바이러스에 뭐 내가 걸린 적 없으면 뭐 아무나 걸리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바이러스가 내 몸에 안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뭐 바이러스가 뜨거운 걸 좋아한다고 뜨거운 걸 먹는다고 제 체온이 오르진 않거든요. 내 체온이 오른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평상시 자기가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그냥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일종의 좀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위기를 겪었죠.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도 겪었고 신종플루도 겪었고 감염병 위기에 더 어려운 것도 겪고 IMF라든지 금융위기 이런 것을 겪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겨냈었던 주된 이유는 국민들이 움직일 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차분하게 좀 기다려주시는 미덕도 좀 발휘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말한 여러 정보들을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증상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1339 연락해서 본인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본인의 건강도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나 이런 데도 가지 않고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 취하고 또 증상 있는 분들 집에서 반드시 쉬어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